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사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코로나19 때부터 시작하여서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에 이미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장비 납품과 함께 소모품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는 신제품 출시 효과,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 사향 수출 호조까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지난 21년도 3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주가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였다는 점인데요. 22년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1분기에는 상당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부분, 해당 부분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함께 공급망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제쳐두고도 23년도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와 글로벌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미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부분들, 이제 피부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이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려됐던 부분들, 이제 23년도는 피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시게 되면은 피부 시술에 대한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피부 시술의 경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2C 마케팅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고객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과 함께 피부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 이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살펴보시게 되면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RF 장비, 타이트닝 트렌드에 맞춰서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단순히 국내를 넘어서 미국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의료기기 쪽, 특히나 미용 쪽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잘 띄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최대 시장인 미국에 잘 진출하고 있는 기업인 루트로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루트로닉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RF, LED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서 생산, 그리고 판매를 직접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해외 거점을 두면서 글로벌적으로 약 8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이 약 80% 정도가 수출해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회사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21년 3분기 이제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4분기 연속 매출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쪽이 좀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제 미국의 인력 충원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점이고, 이미 동사에서는 그러한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4분기 프리뷰 매출액은 예상이 약 7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2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이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아마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또 아쉬운 부분은 높아진 고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인센티브랑 자문 수수료 등 1회성 비용, 아무래도 4분기이기 때문에 1회성 비용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해외 현지 법인의 직접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약 60% 가까이로 국내 경쟁 업체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좋은 이유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매크로나 지정학적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현지 판매 비중을 직접 판매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좀 영업 환경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에 들어서도 미국 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레이저를 기반으로 이제 빛 침습, 최소 침습을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미 공격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루트로닉은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루트로닉,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신 기업일 것 같은데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4분기는 일회성 비용이 살짝 발생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